지금 제가 하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? 우리 PD님이 제일 지금 고민하는 거 돈이 안 모아질 거야 아마. 안 모아지거든. 맞아요. 왜 이렇게 새 나가는 거야? 이제 2번 질문은 손님이 오기 전부터 그 마음을 선생님 대신 느낀다고 한 말이 너무 신기해서 그거에 관련. 아니 보통 무당들 다 그럴 걸? 그래요? 그럼. 그게.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느낌이 많이 오시는? 선몽이라고 그러고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손님에 대한 안 좋은 사람들 뭐 누가 올 것 같은 거 그 사람에 대한 꿈도 좀 꾸고 그런 예시 한 번만 이제 겪었던 거? 내가 겪었던 거 어떤 가족이 있었어. 꿈에 어떤 남자랑 여자랑 아이랑 차를 타고 가. 가는데 산 이렇게 커브라고 그러든지 이걸 가는데 거기 떨어지면 죽는 거야. 근데 막 그쪽으로 막 가는 거야. 그거 내가 이제 추진법을 꿈에 또 쓴 거야. 써갖고 가서 탁 막았어. 막고서는 정신 차리라고. 그러고 깼단 말이지. 깼고 한 3일인가 했는데 진짜로 어떤 남자랑 여자랑 아기가 온 거야. 그때 이제 아기, 이거 아기. 들어오세요. 하고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앉아갖고. 죽지는 않을 것 같은 얼굴에 죽음이 없어. 죽음은 없더라고. 근데 마음이 그렇더라고. 근데 내가 막 울었어. 이제 얼마나 힘드냐고. 얼마나 힘들면은 점이나 한번 보고 죽으려고 그래. 진짜로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뭐 알으려고 온 거 아니냐고. 오니까 이제 여자가 또 막 우는 거야. 같이 막 울었어. 그랬더니 이제 맞다고. 그래갖고 이제 또 쓴 거지. 쓰고서는 이제 캐캐로 풀었는데 지금까지 다니지. 지금까지 잘 다녀.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 뭐 진짜로 사랑 때문에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 불륜이라든지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는 손님들이 오면 선생님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? 불륜? 선생님 뭐 가슴이 콩닥거리신다고. 아니. 어떤 느낌 받으세요? 이제 바람을 피잖아. 네. 바람 피는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. 네. 이 사람하고 어떨까요? 뭐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오잖아.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점을 보러 오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걸 먼저 얘기를 내가 해. 먼저. 처음에는 그냥 이제 내가 그랬잖아. 지난번에도 딱 말을 던져.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간다니까. 아, 진짜 대단하시다 선생님. 대단한 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. 아니 보통 오시면은 진짜 대박인데요. 아니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. 와. 내가 우리 신의 자손들한테도 너랑 나랑 아는 비밀을 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 손님들한테. 혹시 지금 제가 하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? 우리 PD님이 네. 제일 지금 고민하는 네. 거 지금은 일은 그냥저냥 하고 있어. 돈이 안 모아질 거야 아마.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져. 그런데 집에 대해서는 우환이 있어. 오, 나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거. 그러니까 딱 쓸 만큼만 어떻게 만들어지지. 그치? 네,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돼요? 돈을 쫓으면 안 돼. 그래요? 아 돈을 쫓으면 안 돼요? 뭘 쫓아야 돼요? 돈을 쫓아가면 안 돼. 베풀고 살아야 돼. 돈은 내가 채우려고 하면 그 채우려고 했던 만큼보다 더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. 아마 이렇게 다니면은 다 똑같은 얘기해 주실 거라. 아니요, 아니, 저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는 솔직히 의심이 많아요. 의심도 많고 저는 방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돈에 관련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거다. 그래서 설마 돈 얘기를 하겠어? 그래서 주로 저한테 가면은 아유 넌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지. 다들 아니, 이런 말 하세요. 돈. 그래서 아, 돈 얘기하면 좀 갑자기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아닌데. 그렇죠. 와 대박이에요 이거.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돈을 쫓지 말아야 돼. 돈은 크게 그것도 아니야. 그치? 아까도 얘기했지? 네. 돈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도 아니야. 근데 단지 허무하지거든. 맞아요. 왜 이렇게 새 나가는 거야?